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도 꽃향기 야생화에 또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꽃 중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꽃 중독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을에 정말 이쁘게 꽃을 피워주는 상상화 종류를 이렇게 또 주문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꽃대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야, 이거 꽃 피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빨간색인데, 이게 이렇게. 와, 구근이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데, 이건 아마릴리스. 만원짜리. 여기. 이게. 아마릴리스 만 원짜리. 이게 노지 월동이 되니까, 또 중부에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서 이제 밖에 두세요. 남부에는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참 많이 키웠습니다. 그대로 예전에 노지에 놓고 그대로 키웠습니다. 한 번도, 안에 안 들어가고 예전에 지내 살때 많이 키웠어요. 한 25년, 30년 전에. 그래서 이건 노지 월동이 너무 잘 됩니다. 남부에서는. 중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분에 놓고 키우세요. 저도 이거 화분에 놓고 키울 겁니다. 화분에 심을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크죠? 꽃대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만 원짜리입니다. 연꽃 상상화 세트인데 6개 6만 원입니다. 그럼 하나 더 플러스해서 7개입니다. 7개 둘. 네, 6개. 7개인데,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이것도 이렇게 크네요. 제가 그 제그 노란색, 황금색, 그거는 작은데, 이거 반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꽃이 어떤 꽃인지 꽃이 참 좋더라고요. 다육하우스님 영상에 보니까 꽃이 상당히 예쁘던데 분홍색도 있고 골고루 있던데 참 큽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이두배 큽니다. 두배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꽃대잖아요. 나오는 게. 이런 꽃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상상하는 원래 꽃이 먼저 나오죠. 꽃이 나오고 나서 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네요. 이거를 심을 때 이를 까고 심어야 돼요. 까고. 이를 까내고. 이렇게 이거를 까내고 심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벗겨서 심어야 됩니다. 너무 깊이 심지 말고 요만큼 이게 보이게끔 이게 이만큼 보이게끔 심어주면 좋아요. 자, 이걸 이렇게 가져왔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 더 주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6개에 6만 원인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7개가 왔습니다. 델피늄을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은 포트에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포트만 합니다. 키가. 현재 여기서 포트 정도 됩니다, 키가. 네, 이렇게 작은, 미니종으로 이렇게 피워준답니다. 먼저 이거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시는데, 노지 월동이 되는 게 아니라, 씨가 떨어져서 다시 이제 해마다 꽃이 나온다고 합니다. 딱 붙어서 이렇게 피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거 다육하우스 영상에서. 이게 너무 예뻤어. 이게 눈이 딱 갔습니다. 여기서 눈멍 했습니다, 눈멍. 그래갖고 또 요렇게 주문을 했고, 이거는, 하나에 4,000원인데, 두개 하면 7,000원. 이랬어. 두개 하면 7,000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자, 요것도 이렇게 심어주면 참 예쁘겠죠. 엄마야, 너무 이쁘죠? 아이고, 뭐니 뭐니 해도 가격 싸고, 노지 월동되고, 아유, 무난하고,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사계국화 보라색 3,000원 노지 월동이 됩니다. 남부에서는 잘 됩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다 노지 월동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예쁜 이국화랑 사계 국화랑 참 예쁘죠? 예쁜 이국화는 저번에 내려놓고 분갈이 못하고 있어요. 조금 더 찬바람 불면은 해주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이쁘게 포트에서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흙이 이렇게 상토죠? 들고 해야 돼요. 이런 상토는 무조건 틀어야 됩니다. 상토에 이렇게 반만 조금만 들고 심어서 키우니까 그 다음에 되면은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부터는 무조건 저는 씻어서 합니다. 씻어서 하면 이게 뿌리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적응을 잘하고 빨리 해보게 됩니다. 겹핑크 수표벨 8,000원짜리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포트가 이렇게 큽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런 거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8,000원짜리. 근데 꽃이 와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자금자금하게 피어주네요. 미니벨보다 꽃이 작아요. 밀레니엄 벨보다 꽃이 작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쁘네요. 밀레니엄 벨보다 꽃이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꽃이 이렇습니다. 겹으로. 아, 겹으로 이렇게 피네요. 너무 이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월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월동이 안 됩니다. 겹 미니 삼리 국화. 이렇게. 5,000원짜리. 운동시 월동이 너무 잘 되고, 진짜 잎은 꼭 해바라기 같아요. 꽃이 기존에 저희 집에 있는 삼리 국화보다 훨씬 이쁘네요. 이렇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 삼립국화가 키가 너무 커서 키를 댕강 잘랐더니 꽃이 망조가 들어서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핍니다. 이거 너무 이쁘네요. 이거 좀 보세요. 와, 굉장히 이쁜데요. 와, 이거 진짜 선택 잘했네요. 너무 이쁩니다. 선택을 진짜 잘했네요. 꽃을 이렇게 받아봤을 때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꽃이, 와, 이거 정말 선택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다 예쁘지만은, 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고, 다 좋아하는 꽃이니까 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와, 이게 정말로, 와,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쁩니다. 삼립국화, 미니종입니다. 5,000원짜리. 또 이렇게 해봤고, 또 요거는, 제가 이거를 아스타를 우리 뜰에 있었는데 너무 번식이 잘 돼갖고 뽑아버렸어요. 너무 번식이 잘 되고 이게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 좀 약간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갖고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냥 다 뽑아버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없으니까 안 돼. 이게 너무 화려하고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피니까, 그거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그래서 괜히 뽑았다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뽑았다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분에다가 노지도 안 심고,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볼래요. 화분에다가 심어볼래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아쉽다니까요. 아쉬워서 또 이렇게 주문했다니까요. 분홍색도 예쁘고 보라색도 예쁘죠. 분홍색도 예쁘고 보라색도 예쁜데 요거는 3,000원씩 여기는 적혀있지 않는데 적혀있지 않는데 노지 월동 잘 되고 3,000원씩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3,000원씩 그래서 이제 이두 포트를 합식해서 심으려고 자 이렇게 또 가져오고 글록시니아 꽃이 예쁜 거 치고 가격이 너무 좋죠? 꽃이 예쁜 거 치고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사실은 야생화는 자신 있습니다. 야생화 너무 잘 돼요. 그냥 제 손에 딱 들어오면 야생화는 잘 됩니다. 막 그냥 잘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너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야생화는 막 오죽하면 제가 야생화와 블루베리겠습니까? 야생화는 예전에부터 제가 미스 때부터 야생화를 좋아해서 키웠기 때문에 야생화는 다잘 키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참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탐이 나고 너무 예뻐서 자, 이거를 이렇게 주문했는데, 와,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예쁩니다. 6,000원짜리가. 꽃을 힘없이 피워주고 한답니다. 꽃들을 많이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거 보세요. 꽃들을 힘없이 올라오고 많이 피워주고 하는데, 아, 굉장히 밥도 좋네요.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꽃을 6,000원밖에 안 해. 착값. 요즘 찻값이 8천원 만원 이래 하는데 커피 좀 맛있는 집에 가면은 6천원이잖아요. 커피 한잔안 먹고 이거 키우지 않겠습니까? 키우다가 떠나보내더라도 키우다가 떠나보내더라도 너무너무 이쁘죠. 아 진짜 이쁘네요. 이것도 진짜 제가 선택 잘했네요. 아 키우다 떠나보내더라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죠 여러분. 실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이것도. 아, 이런 거 정말 이쁘네요. 이게에다가 꽃을, 이 꽃에다가 비하다가 델피늄 보니까, 확실히 델피늄은 예리예리하고, 이거는 굉장히 강인해 보이죠? 이렇게. 강인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진짜 선택을 잘했고, 여기도 꽃 빨간 투명국입니다. 빨간색. 이렇게. 만원짜리. 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아 풍성합니다. 요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뜰이 막 가득하게 분식을 합니다. 물 빠짐이 잘 되는데 해야 돼요. 첫째, 물 빠짐이 잘 돼야 됩니다. 화분이든 땅이든 물 빠짐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원이 위쪽에는 마 살아서 완전 마사면 산 마사를 들어부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돼서 이런 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화분에 또 심어도 예쁠 것 같은데, 저 이거는 화분에다 심을까, 땅에다 심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우 진짜 아우 밥이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밥이 너무 많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투명국도 자주자주 지금 시킵니다 제가. 호빨간 투명국 만원짜리 호꽃입니다. 빨간색. 저희는 있는 거는 분홍색이잖아요. 분홍색이라서 또 요렇게 해서 주문을 요렇게 또 했고 이거 예쁩니다. 3,000원짜리 이거 아유 두 개에 6,000원짜리 아닙니까? 커피 한잔 값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예쁘죠? 이것도 설사 어머 한달 보고 떠나보내더라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거 보면서 힐링하고 병도 아픈 것도 없어지고 치료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꽃을 보고 꽃과 함께 살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참 많이 아팠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또 구매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너무 균충이 많아요. 왜냐면 가을에 이것들이 알을 까서 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을이 제일 오히려 장마 때보다 지금이 가을이 보존나비도 많고 뜰이 있으시는 분들은 베란다는 괜찮은데 뜰은 보존나비 때문에 정말 고통입니다. 굉장히 알을 많이 깝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살균제 한 방에 애써 성장에 뿌리 발달이 좋고 재생력 좋고 강합성 면역력 강화 면역도 있고 살균제입니다. 곰팡이균 36종이 들어 있고 세균 6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살균제고 요거는 살충제 살균제 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흰 솜털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 작은 뿌리파리, 정체벌레, 온실가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살균제, 곰팡이균 36종, 세균 6종. 이거 하나만 하면 그냥 해결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좋겠네요. 복합 비료가 들어있고, 이거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 6천원, 두개 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죠. 안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주고, 곰팡이균이 많은 제라 종류에 제라늄이나 이런데, 제라늄이나 이런 데는 곰팡이균이 많잖아요. 이런 것만 한방 이것만 쳐주면 되고, 그러고 분리하고 같이 막 있을 때는 이거 쳐주면 되고, 이거 쳐주면 되고,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약을 따로 타고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가을에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연을 드립니다. 자연 드림 플러스 미러몰.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몰약의 산화 물질은 살리신산은 향군, 향진균, 항산화, 방부 효과, 면역에 큰 도움을 됩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미러물은 희석 비율 500배, 생수병 1리터에, 떡국에 1회 정도. 1회 넣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뿌리 발근 및 생장 촉진, 바이러스 멈춤, 살균력, 곰팡이균 때문에 많이 힘이 들거든요. 살충 기피 및 검정 성분에 대한 코팅 효과, 고유의 특성과 천연의 색을 잘 살려줍니다. 냉해와 더위의 저항성 증가, 냉해와 더위의 저항성 증가, 또 고른 성장으로 짝배기가 없다고 하네요. 균형 있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염류장애 해소로 토양 개선 효과 있고, 강압성 작용, 혼용 시 증폭 효과. 야, 모든 제품에 혼합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방이 크고 색상이 잘나며 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야, 진짜 좋네요. 이게 미러몰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2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2만 원짜리. 괜찮죠? 이게 210입니다. 210. 이렇게 210입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미러몰. 자연을 담은 미러몰이 이렇게 영양이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건강할 때, 식물이 건강할 때 이거를 항상 살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병들기 전에 병충해 예방으로 이거를 쳐주면 굉장히 좋죠. 미러몰. 아, 이렇게 좋네요.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왔으면 우리 온도하고 우리 집의 환경하고 하원에 농원에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방, 살균 살충. 자, 이걸 한 방, 한 방을 이렇게 싹 쳐줍니다. 이렇게 이러면 우리 집에서 적응을 합니다. 살충제, 살균제라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적응을 잘할수 있게끔 요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방에 살충제, 살균제를 이렇게 살포를 했고요. 이제 이래서 안전하죠. 우리 집에 벌레들이 있고 부전나비들이 있고, 이거를 살포를 해주면 부전나비가 안 붙어요, 여기에.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붙겠죠. 한동안 안 붙어요. 뭐 이거를 이제 자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살포해주고 예방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참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오고, 아유, 이렇게 막 예쁜 아이들을 구매를 해서 빨리 분갈이 하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